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게 팬분이 보내주신 건데, 복님 고맙습니다. 이게 뭐 고인돌 떡갈비라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 떡이 들어가 있어요. 떡이 들어가 있고, 이제 갈빗대 같이 그런 형식으로 약간 느낌을 주려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가스인데, 등심 돈가스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눌러붙어가지고, 예, 아무튼 잘 먹을게요. 복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왜 아직까지 안 치워졌냐? 자, 일단 잠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말랭이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만능님 실시간 싫어요. 시점만 보지 마요. 아시겠죠? 시점 보지 말면 되지. 돈가스? 이거는 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디서 파는지는 몰라요. 예? 인형을 왜 반납해요? 인형까지 반납할 필요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벨비 혜택을 좀 받고 3월 초에 되면 이제 제가 3월 1일 날이 3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디시도 좀 지원받고 그 전에 원래 케이크 지원해 주는 게 근데 그것까지 받고 그다음에 큐브까지 받고 3일 되면 그렇게 원래 나오려고 했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실망한 게 커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맛있는. 그때보다 150번 거의 이렇게 보시네. 얼굴이 뭐 묻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실길 사장이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예, 뭔 소리입니까? 네, 배비는 이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송출이 가능한 거고. 네, 머스타드랑 케첩 뿌렸어요. 맛있네. 생각보다. 배비를 달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낭캠, 역캠, 뭐 수익이 엄청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배비를 달고 있는 게 유리하지. 10%라는 돈이 크니까. 근데 저는 그게 크질 않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이제 천천히 먹고 있어요. 말없이 먹으면은 이거 거의 뭐제 생각에 한 여러분, 10분 시청과 정도면 구독 끝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이 계속 1,000원씩 이렇게 쏘으시는 건가? 예, 고맙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저 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조화가 좋네.
인형 져주세요. 일비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님은 일비도 아니잖아요. 투네이션 소리 좀 바꾸든지 해야 되겠니? 뭐가 조금 이상하긴 하여. 밥은 그냥 적당히 두 공기만 먹어요. 네? 생이요? 이거는 팬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유튜브 팬분이 공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알타리 밑에 뭐예요? 알타리 밑에? 이거요? 말랭이, 무말랭이. 이게 한 번씩 아프리카가 이게 핑이 튀네, CPU가. CPU 훅 튀어가지고. 한 번씩 불안불안하네. 맨날 녹방 돌리니까. 행방 처음 봐요. 네, 처음 보시면 계속 보세요.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여줄게. 완전 두툼하죠. 오사 마빈 박스. 얘는 블랙 먹일게요. 무슨 방명록에 뭐 개소리 하면서 베비 뗄 거면 남자가 등치가 있는데 베비 안 떼고 나도 사상 다 안 됐는데 찾아와 임마. 응? 사상 살면 찾아와. 공장님 어서 오시고요. 떡갈비요? 딱 그냥 떡갈비 맛이에요. 근데 떡이 들어갔는데 떡이 되게 쫄깃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떡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이 두툼한 거. 물론 두 개가 합쳐진 거긴 한데 그냥 등심 돈까스예요. 유튜브에서 아프리카로 유입이 된다고요? 네? 유튜브에서 아프리카로 왜 유입이 돼요? 여러분 추천 그리고 구독들 좀 눌러주세요. 너무 두껍다. 그래서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 소스가. 몇 인분이요? 아, 몇 분? 아, 유튜브 분도 거의 180분 보고 계신데? 역시 이 시간이 좀 피크구나. 제대로 하면은 유튜브도 뭐, 시청자 몇백 분은 보겠네. 네, 여러분, 1대1 채팅이 아니라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는 더 채팅을 좀 읽기가 힘들다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동시송출 왔는데 무슨 본인 채팅 안 읽는다고 자꾸 꽁시런 거래요. 그럼 저기 한두 명 보는 그런 방 가셔가지고 말 거세요. 잘, 예, 그렇게 보니까. 읽어주니까 아시겠죠?
맞잖아요. 본인 스타일에 그렇게 맞는 맛을 하려면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는 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프리카 분들도 시작되셨네. 네, 아프리카 분들은 이제 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아프리카 분들은 이제 매너 채팅을 잘안 치시거든요. 이때 되면 이제 물타기가 시작돼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건방형님들. 먹는 거 와서 보면 이제 대리만족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뭘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해? 먹방이 어디 뭐 전쟁터예요? 먹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이나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좀 깨끗해졌냐? 항상 그 문화가, 아프리카 채팅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혀가지고, 좀 물타기가 되게 심해요. 대방송은 클린 방송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클린 채팅 문화를 이제, 네.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냥 뭐 건빵 분들 중에 팬 가입이 좀 어렵고 그렇다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유튜브 와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뭐팬 가입을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뭐 비싸진 않잖아요. 팬 가입 하나에 110원이란 돈이라서. 뭐 자주 보실 분들은 그 정도의 가치는 예, 있을 것 같거든요. 유튜브는 채팅이 빨라서 아프리카 넘어왔는데 상당히 쾌적하네요. 채팅을 풀면은 그 쾌적함이 없어집니다. 예. 근데 정치성수이 안 좋은 게 약간 뭐 채팅을 좀더 보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 채팅 같은 게좀 키울 수 있는데 유튜브는 이게 키워지질 않더라고.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먹고 있어요. 천천히. 빠르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최대한 진도 천천히 먹고 채팅하면 있어요. 되죠. 키읔 키읔 키읔. 천천히.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좀 최대한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 폭발요? 폭발은 잘안 하죠. 몸이 상하니까. 근데 요즘에도 몸이 너무 상해요. 원래 처음에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하면서 뭐 리얼 사운드 영상까지 찍고 하니까 아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 뭐 유튜브 분들 중에서도 뭐 채팅 관리를 하실 분 있잖아요. 뭐 되게 시간이 넘치고, 이제 좀 되게 좀 바르게 하실 분, 장난치지 말고. 그럴 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매일매일 이게 제 방송을 봐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은 이제 지원해 주세요. 채팅 앞 유튜브도 좀 관리를 하긴 해야 되거든. 물론 유튜브는 사실 그렇게 별 관리가 필요 없긴 해요. 깔끔하니까. 아프리카 그냥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유튜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또 아프리카에서 채팅 못 치는 어그로들이 또 유튜브로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최대한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 돈가스 튀김 비법 좀 알려주세요. 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온도를 높인 다음에, 네, 돈가스를 넣고 튀기면 끝이에요. 뭐 다른 비법이 필요한가요? 다른 비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떡이 처음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갈수록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나중에 엄청 식으면 좀 먹기가 힘들 것 같긴 하냐. 약간 먹으면서 열을 좀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그릇에 먹으면 괜찮을 것 같군요. 저는 디진 다는 못 먹어요. 매운 걸못 먹어가지고. 기름은 그냥 무조건 기름 넉넉한 곳에서 튀기듯이 이렇게 튀겨가지고 드시는 게 맛있죠. 돈가스는 무조건 튀겨야. 그래, 꿀맛이지. 강아지를 공짜로 받는다고요? 그렇게 키울 거면은 안 키우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막그 무료 분양 받으면 나중에는 이거 키우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책임감이 없어져. 에이, 이거 막 공짜로 받았는데 상관심은 남 줘버리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디지?
유기견 분양소에서도 그 최소한의 그 분양 이게 비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는 본인이 외롭다고 키우는 거는 예, 문제가 있고 내가 잘 키울 수 있을 때 예,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강아지요? 강아지 좋아하는 거랑 잘해줄 수 있는 거랑 다르더라고. 좋아하는 거는 진짜 좋아만 하는 거지 잘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가스를 여기 돈가스도 괜찮네. 고기의 식감이 좋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 혼자 저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몸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강아지는 절대 못 키울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먹는데 방송을 막한 번씩 막 보면은 저번에는 아프리카 유튜브 이렇게 하고 막 응? 그리고 후식 먹방하고 리얼 찍고 이러니까 하루에 몇 번을 찍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료 주면 안 된다던데 강아지는 사료를 줘야죠. 밥 먹이면 안 되는 거고 강아지는 사료만 줘야 돼요. 간식도 많이 먹여봐야 좋을 것 같고. 진짜 특이했다. 벽돌내면 사실은 좀 망친 거예요. 그때 너무 배가 부른데 벽돌내면 먹어가지고 숨소리가 좀 거칠었고 그리고 이 지금 마이크가 나중에 좀 바꿔야 돼요. 지금 너무 마이크가 좀 소리를 못 살려가지고 일단 샀으니까 조금만 쓰다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삭바삭한 이제 식감이 좋은 것들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비싼 거 쓰더라고. 난 싸구려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삭한 걸로 이렇게 소리가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유튜브 채팅은 딴 얘기 중이네. 네?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어디 뭐 경쟁심리 붙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견제하지 말고 풍선으로 대결하세요, 여러분. 아니 뭐그 좋은 거 있는데 대결이라는 건 여러분 견제하면서 채팅으로 유튜브 쟤네들은 왜 저래? 아프리카 쟤네들은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예, 그 후원으로 그렇게 대결하세요. 뭘 자꾸 채팅으로 그뭐 대결하려고 해? 덤비세요, 아프리카님들. 네, 또 후원 고맙습니다. 저 오른손잡인데 가끔은 뭐 왼손도 쓰긴 해요. 유튜브 회장이요? 예, 7천원 가지고 유튜브 회장을 가요? 물론 굉장히 감사하지만 7천원 가지고 유튜브 회장은 어떻게 가요? 유튜브 회장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유튜브 회장, 유튜브 회장이라고 따지면은, 이거 후원해 주신 분이 유튜브 회장이에요. 난 실방 볼 줄도 몰라. 유튜브에 실시간을 못 본다고? 아이, 또 2,000원. 또 후원 고맙습니다. 조아무개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그지탱이들, 먼지탱이들 안녕, 안녕. 근데 요건 하지 마세요. 전 실명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넘어갑시다. 노트북은 아까 전에 몇 번까지 봤죠? 한 180번 정도는 봤죠. 제가 먹고, 요즘은 뭐 딸기를 먹던지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그렇게 할게요. 떡은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불컥 먹어야 돼. 에,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아직도 130분 정도? 여기 나오잖아, 이 숫자가. 밑에. 효진님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이거 채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워낙 채팅들이 좀 살벌하니까, 이제 미리 방지를 하는 겁니다. 네, 소셜님 또 두 개 고맙고요. 그 사진은 오래된 거죠. 2011년인가 12년인가 아마 그쯤일 거예요. 아프리카 채팅이 정말 살벌해요. 유튜브는 아프리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배풍, 그게 아마 10개 이상부터 뜨지 않나? 모르겠네. 네, 하나 고맙습니다. 가지고 뭘 자꾸 뭘, 응? 100원 날릴 수도 있지. 나 민성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이거 아직도 이만큼 더 남았어요. 떡갈비가 다음에 해먹을 수 있어. 한 1kg 정도 하고, 이것도 한 1kg 정도 남았어요.
망령이 녹방 반대 진짜요? 뭔 진짜요? 바이러스비 잘 땄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여기 채팅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시송출 중이에요. 아, 벨비를 안 하면 동시송출이 가능한데 벨비를 달고 있으면 동시송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개손해입니다. 개손해. 물론 좀 더 달고 있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각 핸드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노이즈를 없애면 여러분들이 하도 노이즈에 그게 친숙하셔가지고. 조아무개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만능 TV 유튜브 개국 날인데 후원이 1위도 없노 유튜브에 들어 화력 보여주자. 노이즈를 없애버리면 그런 식으로 동굴 소리 같이 약간 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도 익숙해 노이즈에 익숙하니까 그.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운드에 대해서 착각들 하시는데 노이즈를 없애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일부러 노이즈를 좀 넣었어. 여러분들의 하도 귀가 그 고급화 되지 않으셔가지고 일부러 노이즈를 안 잡았어요. 최근에 올린 그 치킨은 그건 일부러 노이즈를 안 잡았어. 조금 줄여 좀 덜 잡았어. 예, 여러분들 귀를 좀 원망하세요. 그리고 제가 레어 사운드를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일반 핸드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향을 맞춰서 그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저는 하는데 이어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울린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약간 좀 찍힌다는 소리가 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핸드폰이 정말 안 좋거나 기종에 따라서 좀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 이제 뭐 무난합니다. 있어요. 아 뒤집었네. 누구야? 잠시만요. 역시 먹으면서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또 후원. 예, 고맙습니다. 아우 뒤집었네. 그리고. 아무튼 예 감사해요. 시력이 뭐 그렇게 엄청 좋다거나 이렇게 엄청 나쁘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모니터랑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 채팅은 크기가 작아요. 아프리카 같이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 이렇게 뭐 하도 만져도 키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우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먹을 땐 사실은 말 없이 먹는 게 최고예요. 괜히 살에 들리면 정말 뒤지거든요. 언제까지 부산 살 거냐고요? 조아무개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나는 3등도 아니냐? 시골에 어떻게 된 거냐? 어디에서 살아도 상관이 없긴 한데. 아,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원도 저기 있잖아요. 그 유튜브 분들은 투네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수수료 적게 들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후원이라고 느낌표 후원 치면은 이게 막 후원 링크가 달리거든요. 그걸로 하는 게 이제 BJ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이게 유튜브분들은 거기로 후원하시는 게 수수료가 제가 적게 들어가지고 아프리카 분들 뭐 별풍선으로 쏘시면 되고요. https 푸네터네이트 mbmb777 예, 네, mbmb777 제 카톡이랑 똑같거든요. 거기로 하면 돼요. 결혼 언제 하세요? 결혼은 말하기도 좀 사내 관리가 무섭네. 결혼이라는 거는 여자친구가 있든 뭐 상대방이 있어야 뭐 결혼을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무슨 결혼부터 뭘 결혼을 언제 할 거야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괜찮은 여성분을 좀 소개시켜주고 그런 말을 하던가. 국제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조심해야 또 사례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간호사요? 간호사. 혈관을 좀 잘 이렇게 찾는 간호사. 선생님은 사실 피곤하지. 막 교육하는 이렇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잔소리가 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잔소리가 오질 것 같아. 아프리카 분들은 항상 리액션을 논하시는데 고마움만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먹방에서 자꾸 리액션 하시면은 나가세요 그냥.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거지 무슨 리액션이야. 내가 이래서 채팅 문화가 정말 싫은 거예요. 유튜브 분들은 후원 받으면 아 이거 후원도 터지고 정말 뭐 초를 좋아해줘.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별풍선만 터지면 리액션이 어떠냐 상렬이나 여기서 나쁜 것들만 배워가지고 조아무개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후원 2,000원 더 고맙습니다. 만능님 나 트위치 비번 까먹어서 도네이션 못 써요. 유유삼이 올려줘요. 비번 찾기로 찾으세요. 오늘 이렇게 쏘시고 다음부터는 유튜브로 이게 투네이션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 없던데. 아프리카는 지금 얼렸잖아요. 이거 풀었으면 완전 난리 났지. 근데 한번 풀어보자. 매너 없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나갔을 거예요. 아까 전에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정도 났으니까 이제 매너 없는 사람들 없을 거야 아마. 유튜브 아이디로 로그인하세요. 네, 또 후원 또 고맙습니다. 이제 조용하네. 역시. 예, 다음 빵돌이 빵이나 드시러 가세요. 빵돌이가 뭐 빵이나 먹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리액션이란 걸 보고 싶으면 제 방에 쏘겠습니까? 그냥 어디 역겜이나 어디 리액션 전문적으로 하는 방 가서 쏘지.
또 유튜브로 유입된 아프리카 그 시청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유튜브 사실은 매너가 좋은데, 유입되는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 채팅 못 쳐가지고 그 유튜브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8,000개가 어딨어? 8,000원인데요, 이거? 8,000원. 8,000원이에요, 8,000원. 아니, 제가 이때까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틈틈이 해봤는데, 아프리카가 제일 그냥 채팅 문화가 안 좋아요. 아집이어서, 그. 네, 괜찮아요. 뭐, 알아서 또 하는 거고. 제가 느낀 바는 다릅니다, 좀. 여러분, 아프리카 채팅만 한게 없어. 나도 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후원받은 게이 금액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후원은 아프리카 훨씬 많이 받는데 별풍선 다섯 개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미 뭐 끝난 게임 아닙니까? 시청자 수는 더 많은데 별풍선은 다섯 개 쏘고 자기네들이 매너 있다고 하고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냥. 네, 팬가요, 고맙고요. 그리고, 예, 안녕히 가시고요. 팬가입은 고맙습니다. 무리 없냄.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청자 수 대비, 뭐, 이런 채팅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이 항상 솔직히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아프리카의 그 비매너분들이 많아요. 그 운영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발매 반납할 때 처음에 전에 한번 운을 띄워놨기 때문에 카톡으로 했는데 카톡에서 뭐또 따로 부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로 그 전화로 아침에 그 통화해가지고 뭐 그런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깼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는 뭔가 새로운 걸또 하려니까 좀 많이 부담감이 갔었죠. 근데 아프리카 최근에 정지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지. 내가 유튜브 방송도 해보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한 거죠.
아무튼 그 정지 먹은 것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장애인 비하로 들어간대요. 근데 오히려 병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장애인 비하로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장애인 비하로 정지를 먹었고 그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단어들을 조심을 해달라 이런 솔직히 운영 정책에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서 이런 단어들은 쓰지 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없으니까 사실 정지 먹은 거는 약간 좀 부당하기도 해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내가 그 단어를 쓰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병신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병신이라는 그 단어가 더 비하인가? 약간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저작권이 많이 좀 걸리긴 하잖아요. 근데요, 그건 이제 영상만 실시간에서는 좀 틀어도 괜찮아. 아프리카 채팅만을 읽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 채팅이 크잖아요. 지금 유튜브 채팅이 요만하다면 아프리카 채팅이 요만해. 근데 어디가 눈에 더 잘 들어올까요? 대세는 유튜브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한 유튜브를 키워야지 무슨 아프리카를 키워요. 아프리카 지금 먹방 거의 다 죽었지. 뷰티는도 다 뷰티는 아예 없지 이제. ASMR 없지. 지금 모든 장르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료 채팅 합시다. 큐큐. 근데 뭐가 잘못됐냐? 두 개밖에 안 나와. 잘 먹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설정이 잘못됐나 보네, 또.